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오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미나의 주제는 Layout LM from V1 to V3입니다.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백그라운드에서 이 레이아웃 LM이 다루는 도큐멘트 AI란 태스크가 무엇인지 소개 드린 뒤, 이세 가지 논문에서 등장한 이 도큐멘트 AI 관련 데이터 세트를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 V1, V2, V3 논문을 차례대로 리뷰를 진행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이세 가지 논문이 다루고 있는 비주얼 리치 도큐멘트 언더스탠딩이란 태스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VRDU란 태스크는 스캔된 이미지나 PDF 형태의 이런 비즈니스 도큐멘트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문서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사용자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보이스 넘버나 날짜, 배송 날짜 또는 고객 이름, 필요한 이런 정보를 문서로부터 추출하는 것이 이 비주얼 리치 도큐멘트 언더스탠딩 태스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문서 내에 존재하는 텍스트 정보만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문서가 가지는 비주얼적인 정보 그리고 레이어 정보를 간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처럼 단순히 그냥 인보이스 데이트는 뭐 며칠이군 이렇게 파악하는 것보다는 인보이스 데이트 그런 텍스트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이 데이트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문서에서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더 참고할 수 있다면 이후에 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할 때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VRDU 태스크에서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비주얼 정보, 레이아웃 정보를 모두 다루는 멀티모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VRDU 태스크의 대표적인 데이터 세트, 앞으로 제가 소개드릴 논문에서 언급하고 다루고 있는 데이터 세트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 가지 논문에서 모두 사전 학습에는 이 IIT CDIP란 데이터 셋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600만 개의 스캔된 문서, 그리고 110만 개의 스캔된 문서의 이미지로 구성된 사전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런 스캔된 이미지와 이 이미지를 OCR로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한 정보, 그리고 이미지와 관련된 메타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도큐멘트 타입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큐멘트 타입에 대한 정보는 이후에 레이아웃 LM 첫 번째 V1에서 사전학습에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운스트림 태스크 중 하나인 폼 언더스탠딩을 위한 데이터셋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폼 언더스탠딩이란 태스크는 스캔된 폼 이미지로부터 키와 밸류쌍을 추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태스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셋인 이 FUNST는 두 가지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인데, 첫 번째로는 이미지에 존재하는 시멘틱 엔티티를 찾는 시멘틱 라벨링 태스크, 그 다음에 이렇게 찾은 시멘틱 엔티티 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시멘틱 링킹 테스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예시를 보시면 이 레지스트레이션 넘버 같은 경우에는 question 에 해당하는 밸류이고 이 533과 같은 경우에는 answer에 해당하는 밸류입니다. 그 오른쪽이 실제 예시인데 보시면은 모든 텍스트가 어떠한 실제 라벨에 대응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FUNST는 총 4가지 라벨로 구성이 되고 매트릭으로는 F1 스코어를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각 텍스트 토큰이 어떠한 라벨에 속하는지 시퀀스 라벨링 태스크로 풀어나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데이터셋도 앞선 FUNST처럼 폼 언더스탠딩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이 클라이스터 NDA는
비밀유지 계약서 문서에 존재하는 시멘틱 엔티티를 찾는 태스크로 총 4가지 라벨로 구성이 되며 앞선 FUNSD처럼 이 각 텍스트 토큰이 어떤 라벨에 속하는지 시퀀스 라벨링 태스크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다만 앞선 데이터셋과 차이가 있다면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좀 더 문서의 길이가 길고 복잡한 레이아웃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리스트 언더스탠딩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태스크는 앞서 소개드린 도큐멘트 언더스탠딩 태스크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바로 스캔된 영수증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사전정의 된 시멘틱의 슬롯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셋이 있고 이렇게 스캔된 영수증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찾고자 하는 라벨에 대응되는 텍스트를 예측하는 데이터셋입니다. 다음으로 도큐멘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입니다. 이 RVL CDIP란 주어진 도큐멘트 이미지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데이터셋으로 보시면 이렇게 총 16가지 클래스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를 위한 DocVQA 데이터셋입니다. 이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은 도큐멘트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미지에서 정답을 찾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일러스트레이션이 있냐 이런 질문이 주어졌을 때 이미지에서 정답을 도출하는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이고 신기한 게 매트릭으로 르벤슈타인 시밀러리티 스코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해당 매트릭은 두 문자열 S1, S2에 대해서 S1을 S2로 바꾸기 위해 삽입, 삭제, 수정 연산을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통해서 두 문자열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매트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지라는 문자열을 오수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 번의 삽입만을 진행을 하면 되지만 수지를 김선우라는 그 문자열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 번의 연산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필요한 연산이 적을수록 두 문자열이 더 유사하다고 측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세 가지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셋을 한번 전반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각 논문들에 대해 하나씩 리뷰를 할 예정인데 이 논문들이 이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레이아웃 LM이란 그 첫 번째 논문을 시작으로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이제 공개된 논문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총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각 그 모델의 인풋 임베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두 번째로는 이런 인풋 임베딩 구조를 바탕으로 어떠한 사전학습 방식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모델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하게 되는지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LM부터 이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레이아웃 LM과 LMV2와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실을 졸업하신 김동화 박사님께서 이전에 진행한 논문 리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논문, 레이아웃 LM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V1이라고 명하긴 했지만 사실 공식적인 명칭은 그냥 레이아웃 LM이고 이 레이아웃 LM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사전학습 과정에서 텍스트 정보와 레이아웃 정보를 모두 반영한 첫 번째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인풋 임베딩에 텍스트 임베딩과 더불어 이것저것 좀 새로운 임베딩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레이아웃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임베딩을 더해준다는 점에서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테이블 특화된 사전학습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이 테이블 특화된 사전학습을 다루는 많은 방법론들에서도 이 표가 가지는 특수한 정보, 뭐 가령 뭐 셀이 어떤 로, 몇 번째 로우에 위치하는지, 몇 번째 컬럼에 위치하는지, 또는 이 셀에 포함된 텍스트가 뭐 볼드체가 쳐졌거나 뭐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하는 그런 특정한 피처가 있는지, 이런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특정 논문들에서 그런 정보들을 인풋 임베딩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좀 텍스트 정보가 아닌 새로운 모달의 정보를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테이블 사전학습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좀 그런 새로운 임베딩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전에 리뷰했던 논문 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아웃 LMV1에서 인풋 임베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큐멘트에서 얻을 수 있는 텍스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총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레이아웃 정보, 즉 특정 텍스트의 도큐멘트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입니다. 이 왼쪽 예시와 같이 패스포트 아이디란 키가 주어졌을 때 그에 상응하는 밸류가 뭐 왼쪽이나 위보다는 오른쪽이나 아래에 있을 확률이 크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특정 텍스트의 이런 상대적인 위치 정보는 이 텍스트의 시멘틱 리프레젠테이션과 이 레이아웃 인포메이션을 더잘 얼라인 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레이아웃 LMV1에서는 이런 텍스트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기 위해서 2D 포지션 임베딩을 추가했습니다. 2D 포지션 임베딩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2D 포지션 임베딩을 구하고 싶은 텍스트에 대한 바운딩 박스가 있다고 쳤을 때, 이 바운딩 박스의 왼쪽 상단 좌표를 X1, X0, Y0, 오른쪽 하단의 그 좌표 정보를 X1, Y1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좌표 정보에 대해서 따로따로 임베딩을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합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위치 정보 말고 저희가 또 참고해 볼수 있는 정보에는 시각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시각적인 정보도 좀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도큐멘트 레벨의 정보, 즉 전체 이미지는 문서의 레이아웃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참고했을 때 도큐멘트를 분류하는 과업에서 좀 도움이 될수 있을 수 있고, 또 단어 단위의 시각적인 정보, 즉뭐 정보는 뭐 볼드체 쳐졌거나 언더라인, 이탈릭과 같이 폰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했을 때 시퀀스 라벨링 태스크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비주얼 정보와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결합을 하게 되면 더 풍부한 시멘틱 레프레젠테이션의 학습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비주얼 정보를 얻기 위해 텍스트에 대한 이미지 박스로부터 이제 Faster RCNN을 이용해 비주얼 피처를 추출해서 최종적으로 앞에서 구한 이 레이아웃 LM 임베딩에 이 이미지 임베딩을 더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위한 임베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맨 왼쪽을 보시면 이 CLS 토큰에 대응되는 이미지는 지금 전체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인풋 임베딩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논문의 피규어상에는 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왼쪽 상단의 X좌표, 왼쪽 상단의 Y좌표,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X좌표, 오른쪽 하단의 Y좌표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는 공간상 생략을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 코드까지 보시면은 이제 앞선 버트에서 제안한 세 가지 임베딩, 그리고 좌표를 나타내는 네 가지 임베딩과 더불어 이 바운딩 박스의 그
가로 길이 그리고 세로 길이를 나타내는 인베딩까지 포함해서 총 9개로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인베딩을 더해서 이제 레이어 LM 모델을 실제 인베딩으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인풋 인베딩을 기반으로 사전학습 방식은 MVLM이란 사전학습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버트에서 제안한 MLM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트의 MLM과 동일하게 입력의 일부를 마스킹한 뒤 마스킹된 부분이 원래 무엇일지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이 2D 포지션 인베딩 부분은 마스킹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부분은 마스킹 되었지만 이 2D 포지션 인베딩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적인 마스킹된 토큰 부분이 가지는 언어적인 맥락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마스킹된 토큰이 가지고 있던 2D 위치 정보까지 모두 활용을 해서 예측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의 사전학습 태스크를 추가하였는데 바로 멀티라벨 도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태스크의 이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다시피 해당 태스크는 인풋으로 주어진 도큐멘트가 어떠한 그런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태스크로 도큐멘트 레벨의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기 위해서 고안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전학습에 활용하는 IIT CDIP란 데이터셋에 속하는 그런 메타데이터 정보에는 해당 도큐멘트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태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태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태그 정보, 즉 라벨을 필요로 하는 만큼 해당 과업은 옵셔널하다, 즉 뭐 수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큐멘트 언더스탠딩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이었던 FUNSD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결과 장표를 보시면 텍스트 정보와 레이아웃 정보, 이미지 정보를 모두 활용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오른쪽 장표를 확인을 해보시면 사전학습 에폭의 수를 늘리고 또 사전학습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개수를 늘릴수록 성능이 향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FUNSD라는 데이터셋은 학습 데이터 개수가 149개일 만큼 굉장히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로우 리소스 환경에서 사전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큰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시프트 언더스탠딩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이었던 이 SROI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제가 맨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사전학습 데이터는 일반적인 도큐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큐멘트 언더스탠딩을 위한 이 FUNSD 데이터셋은 실제로 사전학습 데이터셋과 굉장히 유사한 경향을 띠는 인도메인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SROI 데이터셋은 영수증 이미지로 구성이 된 데이터셋이므로 out of domain 데이터셋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학습을 진행을 하였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큐멘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이었던 IVLCDIP 데이터셋에 대한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맨 위에 텍스트 기반의 모델의 성능보다 이 맨 아래 베이스라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 이미지 기반의 모델들이 더 일반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즉 이 도큐멘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할 때 텍스트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문서가 가지는 레이아웃 정보나 이미지 정보도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텍스트 정보와 레이아웃 정보, 이미지 정보를 모두 활용한 이 레이아웃 LM이 가장 좋은 우수한 성능을 보임으로써 역시 이 도큐멘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도 이세 가지 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아웃 LM V2 논문에 대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 LM V2는 앞선 레이아웃 LM V1이 사전학습 과정에서 텍스트 정보와 레이아웃 정보만 활용을 하였다면, 이 V2는 비주얼 정보까지 함께 학습을 진행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앞에서도 비주얼 정보를 분명히 뭔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왼쪽 레이아웃 LM V1에서는 이제 텍스트 임베딩 그리고 포지션 임베딩, 즉 레이아웃 정보만을 입력으로 구성을 해서 레이아웃 LM을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학습된 레이아웃 LM 임베딩과 따로 Faster RCNN으로부터 추출해낸 이 이미지 임베딩을 결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이 사전 학습 과정에서는 비주얼 정보를 학습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레이아웃 LM V2는 보시면은 이제 그 레이아웃 LM V2 모델의 인풋 자체에 비주얼 임베딩을 함께 구성함으로써 비주얼 정보까지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주얼에 대한 정보를 텍스트와 레이아웃에 대한 정보와 함께 인풋으로 구성을 해주는 만큼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얼라인먼트를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전 학습 태스크를 추가하였습니다. 레이아웃 LM V2에서는 인풋 임베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임베딩과 이미지 임베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텍스트 임베딩입니다. 텍스트 임베딩은 텍스트 토큰에 대한 임베딩과 레이아웃 임베딩을 결합을 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I 번째 텍스트 토큰 임베딩인 이 TI는 버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과 그대로 토큰에 대한 임베딩, 포지션에 대한 임베딩, 그리고 세그먼트의 임베딩에 대한 그 임베딩을 모두 더해서 구할 수가 있고, 이 I번째 텍스트 토큰의 레이아웃 임베딩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바운딩 박스, 그 텍스트가 포함된 바운딩 박스의 뭐 왼쪽 상단의 X좌표, Y좌표, 오른쪽 하단의 X좌표, Y좌표, 그리고 바운딩 박스의 가로 길이 정보, 세로 길이 정보를 모두 활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LS나 Separation, Pad와 같은 스페셜 토큰의 경우에는 다 그냥 0 처리한다는 것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번째 텍스트 토큰에 대한 최종 임베딩 E는 이제 텍스트 토큰 임베딩 TI와 레이아웃 임베딩 LI를 더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저 당장 수식만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드로 직접 보시면 좀 한결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레이아웃 LM V1 논문 리뷰에서 보여드렸듯이 레이아웃 LM V1에서는 버트에서 기본적으로 구성된 세 가지 워드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 뭐 세그먼트 임베딩과 이제 레이아웃 LM V1에서 제안한 레이아웃과 관련된 6가지 임베딩을 모두 더해서 최종 인풋 임베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아웃 LM V2는 1차적으로 6가지의 레이아웃 관련된 임베딩을 모두 컨캣을 해서 레이아웃 임베딩을 구한 다음에 이 임베딩을 워드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 그리고 세그먼트 임베딩과 더하여서 최종 임베딩을 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임베딩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도큐멘트 이미지 i를 224 by 224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수행한 뒤, 이 도큐멘트 이미지 내에 존재하는 디테일한 피처를 포착하기 위해 CNN 기반의 비주얼 인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CNN 기반의 비주얼 인코더의 아웃풋으로 나온 피처맵을 에버리지 풀링해서 고정된 사이즈로 변환된 아웃풋을 가지고 이걸 플래튼 시키는
시킨 비주얼 임베딩의 시퀀스를 이 비주얼 토큰 임베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번째 비주얼 토큰 임베딩 VI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앞서 구한 비주얼 토큰 임베딩을 예, 추가적인 리뉴얼 프로젝션을 수행을 한 값에 이 각 토큰의 1D 포지션 1D 포지션 정보 그리고 앞선 텍스트들과 좀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서 추가하는 세그먼트 임베딩을 최종적으로 모두 합하여서 이 비주얼 토큰 임베딩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텍스트 임베딩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임베딩의 경우에도 레이아웃 임베딩을 더해서 최종 임베딩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는 I번째 비주얼 토큰 임베딩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드렸고 이번 장에서는 I번째 비주얼 토큰의 레이아웃 임베딩을 구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비주얼 토큰 임베딩을 구하게 되었을 때 보시면 CNN 기반의 비주얼 인코더를 활용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CNN은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피처 맵의 특정 셀이 이 이미지의 특정 리전으로 1:1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3x3으로 피처 맵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224x224라고 했을 때 이를 3으로 나눈 게 각 그 해당 영역에 그 각 나누어서 구하게 되면 해당 영역의 X좌표, Y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특정 셀과 매핑되는 이 특정 리전의 좌표를 이 비주얼 토큰 임베딩의 좌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초록색과 같은 경우에 이미지에서 가운데 리전의 왼쪽 상단의 X좌표, Y좌표,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이 가운데 비주얼 토큰의 레이아웃 임베딩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 임베딩까지 모두 더해서 I번째 비주얼 토큰의 최종 임베딩을 구해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레이아웃 LMV2의 인풋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그렇게 인풋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사전학습을 진행하는지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학습 태스크는 총 3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첫 번째로는 이제 레이아웃 LMV1에서 제안을 했던 MLVM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마스킹을 진행을 하지 않고 텍스트 부분에 대해서만 그 마스킹을 하고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이미지 임베딩으로부터 리키지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킹된 토큰에 대응되는 문서의 이미지 영역을 비주얼 인코더를 통과시키기 이전에 미리 마스킹을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레이아웃 LMV2가 인풋으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받는 만큼 이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얼라인먼트를 학습하기 위한 두 가지 사전학습 방식이 추가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Fine-grained Cross-Modality Alignment Task입니다. 해당 태스크는 이미지에서 특정 토큰을 랜덤하게 마스킹한 다음에 이 텍스트에서 해당 토큰이 이미지에서 가려져 있는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이 태스크는 모든 그 텍스트 토큰들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하게 되므로 좀 세밀한 단위에서 이 두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얼라인먼트를 학습하는 태스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태스크는 앞선 태스크처럼 뭐 토큰마다 예측을 수행을 하는 그런 좀 세밀한 단위의 태스크가 아니라 이 CLS 토큰을 가지고 학습을 수행을 하는 좀 코어스 그레인드한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태스크인 이 크로스 모달리티 얼라인먼트 태스크는 입력으로 함께 주어진 이미지와 텍스트가 같은 문서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닌지 이진 분류하는 태스크로 이 문서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대응 관계를 학습하기 위한 태스크입니다.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맨 앞에 있는 CLS 토큰의 임베딩을 가지고 이제 이진 분류를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제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력 구성이 포지티브 샘플이라면 네가티브 샘플을 구성을 해줘야 하는데요. 이제 텍스트와 관련 없는 이미지를 함께 인풋으로 구성을 해줄 때15% 랜덤하게 이미지를 교체를 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5%는 이미지를 드롭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레이아웃 LMV2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Entity Extraction Task로 분류되는 네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보시면은 Form Understanding Task와 Receive Understanding Task를 위한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네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두 소타의 성능을 달성하였으며, 보시면 이를 통해서 텍스트와 레이아웃, 비주얼 정보를 모두 활용한 사전학습의 효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Document Image Classification Task를 위한 IVL CDIP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입니다. 이 도큐멘트는 많은 텍스트와 다양한 레이아웃 포맷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큐멘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잘 수행하기 위해선 텍스트 정보뿐만이 아니라 비주얼 정보도 또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정보, 멀티모델 정보를 학습한 레이아웃 LM 계열의 모델이 텍스트만 가지고 학습을 한 모델이나 이미지만 가지고 학습한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VQA 태스크를 위한 데이터셋인 DocVQA 실험 결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게 멀티모델 정보를 학습한 이 레이아웃 LMV2 모델이 텍스트만을 활용을 한 모델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했으며, 또이 QG란 추가적인 데이터셋과 Dev 데이터셋까지 합쳐서 학습을 진행을 한그 모델을 뜻하는데, 그렇게 모든 데이터셋을 좀 추가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30개의 모델을 앙상블 해서 이 DocVQA 리더보드에서 탑 1을 달성한 모델에 비해서 굉장히 또 비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LMV3에 대한 논문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이아웃 LMV3를 진행을 하기 앞서 제가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저희 연구실을 졸업하신 김동아 박사님께서 진행하신 이 레이아웃 LMV2 논문 세미나를 보시면은 이 세미나 마지막 부분에 해당 레이아웃 LMV2 논문에 대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이제 MLM 목적으로 프리트레인드 비전 트랜스포머를 쓰면 어떨까 하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정확히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을 한 논문이 바로 이 레이아웃 LMV3입니다. 이 레이아웃 LMV3의 주요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비주얼 피처를 구하기 위해 프리트레인된 CNN이나 Faster LCNN을 사용하지 않은 첫 멀티모달 모델이란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멀티모달 사전학습 모델이 텍스트 부분은 MLM을 통해서 사전학습을 진행을 하지만 이미지 부분은 각 모델마다 좀 다른 사전학습 목적식을 사용을 해서 이각 부분에 대해서 사전학습 방식에 있어서의 좀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아웃 LMV3는 이미지 부분도 텍스트 부분과 동일하게 마스킹을 하고 복원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통합된 마스킹 목적식을 통해서 텍스트와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다는 게두 번째 주요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의 오브젝티브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함으로써 텍스트 센트릭한 도큐멘트 AI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이미지가 추가되는 도큐멘트 AI 태스크에서도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좀 제네럴한 퍼포스의 사전학습 모델인 것이 이제 마지막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앞선 두 논문에서는 실험에 진행을 하지 않았던 이미지 센트릭한 데이터 셋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실험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아웃 LM V3 인풋 임베딩 구성 방식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레이아웃 LM V2에서 마찬가지로 텍스트 임베딩과 비주얼 임베딩을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텍스트 임베딩의 경우에는 레이아웃 LM V2에서 사용한 텍스트 임베딩과 두 가지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토커나이징 방식으로 이제 V2에서는 워드피스를 사용을 했지만 V3에서는 BPE를 사용했다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또 2D 포지션 임베딩을 구하는 기준이 기존에는 단어 레벨의 레이아웃 포지션을 사용을 했지만 이 V3에서는 세그먼트 레벨의 레이아웃 포지션을 사용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단어 레벨로 레이아웃 포지션을 구하게 될 경우 이 모든 단어별로 바운딩 박스를 따로 구해서 이 단어별로 다른 레이아웃 좌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의 예시를 보시면 각 텍스트별로 서로 다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V3에서 사용한 세그먼트 레벨의 레이아웃 포지션 경우에는 이제 특정 세그먼트로 이 문서를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서로 다른 텍스트, 이 세그먼트 따로, 레벨 따로, 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텍스트더라도 이제 하나의 같은 세그먼트에 속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치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래 이 마스킹된 그 부분이 뭐 다른 텍스트에 대한 그 부분이었어도 보시면 같은 세그먼트에 대한 임베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임베딩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기존 연구들에서 이미지 임베딩을 구하기 위해서는 FastRCNN이나 MaskRCNN과 같은 리전 베이스드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을 하거나 ResNet이나 ResNext 같은 그리드 베이스드 피처 익스트랙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크고 또 리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최근에 이제 좀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VIT나 VILT와 같이 패치 프로젝션 피처 익스트랙션 경우에는 이러한 이 앞선 두 가지 피처 익스트랙터와의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모델 파라미터가 적으며 따로 리전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이 VIT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에 대한 임베딩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T에 대해서 간략히만 소개를 드리자면 이 VIT는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분할을 한 다음에 각 패치의 리니얼 임베딩을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통과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VIT에 대한 자세한 논문 리뷰는 저희 연구실의 신최희정 박사 과정님께서 리뷰한 다음 논문 리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VIT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해당 V3에서 도큐멘트 이미지에 대한 패치 임베딩을 구하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VIT에서 제안한 파이프라인을 동일하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큐멘트 이미지를 특정 사이즈로 리사이즈를 수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리사이즈된 이미지를 고정된 크기의 패치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패치를 이제 분리된 패치를 플랫한 벡터를 최종적으로 D 차원으로 리니얼 프로젝션을 수행을 해서 이 패치 임베딩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한 패치 임베딩에 이미지의 1D 포지션을 나타내는 1D 포지션 임베딩을 더해서 각 이미지 패치별 최종 임베딩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레이아웃 LMV3의 인풋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드렸고, 이제 그렇게 인풋이 구성되었을 때 어떻게 사전학습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LMV3가 V2와 비교해서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비주얼, 그러니까 이미지 임베딩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진행을 한다는 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잘 이해를 하시려면은 사실 이 BEIT란 논문에 대한 선행적인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BEIT를 간략히만 설명드리자면 이 텍스트에서 자주 활용이 되는 MLM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미지에 갖고 와서 적용을 한 논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미지의 패치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 패치의 일부분을 블럭 단위로 마스킹을 수행을 하고, 그렇게 마스킹된 패치가 이 원본 이미지 패치의 비주얼 토큰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는 방식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좀더잘 이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다 아래에서 보이시는 저희 연구실에 계신 정용기 석사과정님께서 그 논문 리뷰를 진행을 하신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텍스트 부분에 대해서는 스팸 마스킹 방식으로 30%를 마스킹을 하고, 이제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 단위로 마스킹을 하는 블록 와이즈 마스킹 방식으로 40% 마스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래 부분, MIM 부분은 그냥 BIT에서 제안한 방식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 로스는 이제 마스킹된 텍스트 그리고 마스킹된 이미지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각 마스킹된 텍스트 토큰과 마스킹된 이미지 토큰이 원래의 토큰을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이 레이아웃 LMV3도 레이아웃 LMV2와 마찬가지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인풋으로 받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함께 인풋으로 받는 상황에서 앞선 사전학습 방식이었던 MLM과 MIM을 통해서는 이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얼라인먼트를 학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LMV2에서도 이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얼라인먼트를 학습하기 위해 두 가지 태스크를 추가를 했던 것처럼 V3에서도 이 텍스트와 이미지 패치 간의 얼라인먼트를 학습하기 위해 워드 패치 얼라인먼트란 태스크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워드 패치 얼라인먼트란 태스크는 특정 텍스트에 대응되는 이미지 패치가 마스킹 되었는지를 이진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특정 텍스트 토큰의 아웃풋 임베딩을 추가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에 통과시켰을 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이 얼라인드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특정 텍스트에 대응되는 이 이미지 패치가 마스킹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 unaligned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특정 텍스트에 대응되는 이미지 패치가 마스킹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아웃 LMV3의 실험 결과입니다. 멀티모달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수행을 하였을 때,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 센트릭 도큐멘트 AI 태스크라고도 볼수 있는 이 도큐멘트 언더스탠딩 태스크와 리시프트 언더스탠딩 태스크를 위한 두 가지 데이터 셋에서 보시다시피 소타의 성능을 달성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미지 센트릭 도큐멘트 AI 태스크로 볼수 있는 도큐멘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전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동일한 모델 크기일 때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센트릭한 도큐멘트 AI 태스크인 덕VQA 데이터셋에 대해서
또 성능을 확인을 해보면 이전의 연구들에서 사용하였던 것과 비교해봤을 때더 단순한 이미지 임베딩만으로도 성능 향상을 보인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버뷰에서 한번 언급드렸듯이 레이아웃 LMV3는 하나의 통일된 구조 그리고 통일된 마스킹 오브젝티브를 통해 학습을 진행을 하는 만큼 텍스트가 중심인 도큐멘트 AI 태스크뿐만이 아니라 이미지가 중심인 도큐멘트 AI 태스크에서도 좀 좋은 성능을 내는 제네럴한 펄포스의 사전학습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V3 논문에서는 이전 두 편의 논문에서는 실험을 진행을 하지 않았던 완전한 비전 중심의 데이터셋을 가지고도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바로 도큐멘트 레이아웃 애널리시스 태스크를 위한 펍레이넷을 활용한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 태스크는 문서에서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영역을 탐지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로 그 결과 장표를 보여드리기 앞서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총 5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제 타이틀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테고리와 분류해서 굉장히 작은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틀 카테고리의 경우 굉장히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 영역이 작은데요. 레이아웃 LMV3가 이제 다른 비교 모델들에 비해서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만 특히 타이틀 카테고리의 경우에서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타이틀 카테고리가 영역이 작기 때문에 이 타이틀에 포함된 텍스트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언어에 대한 모달리티를 사전학습 과정에서 함께 이미지 모달과 함께 학습을 진행을 한 것이 특히 타이틀의 성능 향상에 있어서 좀 크게 기여를 했을 것이다 하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한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이 리니얼 이미지 임베딩에 대한 효과를 확인을 해본 것이 이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이 이미지 임베딩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때, 즉이 1번에서 몇몇 태스크에서 좀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세 가지 데이터셋 중에서 두 가지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두 가지 원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도큐멘트 AI 태스크에서 텍스트와 레이아웃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또 이제 이미지 임베딩을 추가를 하긴 했지만 이 2번의 경우에는 이미지 임베딩을 추가한 상태에서 프리트레이닝 시에 MIM을 수행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지만 이제 이미지 임베딩을 추가하지 않고는 이미지가 추가되는 도큐멘트 AI 태스크는 아예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므로 현재의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면은 이 앞선 FNS이나 콜드와 같이 텍스트 센트릭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MIM, 이미지에 대한 사전학습이 추가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사전학습 과정이 추가가 되었을 때이 콜드와 RBL CDIP에 대해서 성능 향상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또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사전학습을 추가하지 않은 2번의 경우에서는 이 펍레인의 데이터셋에 대해선 좀 로스가 수렴을 하지 않아서 아예 성능을 확인해 볼수 없었던 반면에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또 학습을 진행을 하니까 로스도 좀잘 떨어지고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미지가 중심인 도큐멘트 AI 태스크에서 MIM의 중요성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얼라인먼트를 학습하기 위한
WPA 사전학습을 추가를 했을 때 보시면은 모든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성능 향상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 PubRay넷에서도 성능 향상이 보이는 것을 통해 이 WPA가 크로스 모델 레프레젠테이션뿐만이 아니라 이미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아웃 LM V1, V2, V3 논문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간략히 세 가지 논문에 대한 요약한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드린 세 편의 논문을 하나의 장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로는 엔드투엔드 사전학습 방식을 사용하였냐, 또 어떤 사전학습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의 인풋을 어떤 것에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이미지를 구하기 위한 백본 모델로 무엇을 사용하였는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1에서 V2로 옮겨가면서 보인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엔드투엔드로 사전학습을 하였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제 이미지 임베딩과 텍스트 임베딩을 함께 레이아웃 LM V2의 인풋으로 구성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한 만큼 V2로 옮겨가면서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얼라인먼트를 학습해가기 위한 두 가지 태스크를 소개드렸었고, 또 이제 V2로 V3에서 옮겨가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이전 두 모델들이 이미지를 위한 좀 백본 모델을 따로 사용한 것과 달리 V3에서는 이제 따로 Fast RCNN, Mask RCNN 또는 뭐 CNN 기반의 뭐타 모델을 사용을 하지 않은 점입니다. 그래서 VIT의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패치 단위로 임베딩을 구해서 인풋으로 구성을 하였고, 그리고 레이아웃 LM V2와 달리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도 MIM, BIT에서 제안했던 MIM 방식으로 사전학습을 진행을 하였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이 앞선 논문들이 모두 인코더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최근에 나온 논문들은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논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세미나에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될것 같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두 편의 논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